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주택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돌파구는 있는 겁니다. 돌파구는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427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427님은 부가현 3구역을 보유 중이시고 현재 전세 7억에 거주 중입니다. 전세 7억 중 5억은 전세대출이고 2억은 자본이라고 하시네요. 2주택으로 가고 싶지만 전세대출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서 15억 선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꼬마 빌딩에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대출이 있는 가운데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에 내가 받은 전세대출은 회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2주택자가 되고 싶어도 2주택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저의 답변은 2주택으로 가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2주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으로 반드시 가셔야 되고 2주택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을 1안과 2안에 따라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꼬마 빌딩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상가 건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긴축에 대한 긴축 재정에 접어들 수 있는 시기가 다다르고 있는데 풀대출 15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내가 상가 건물에 투자하겠다? 굉장한 위험의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지금의 이 코로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종종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이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 구매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주택자로 가셔야지 승산을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그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자본금이 우리가 이 평내 호평 일대의 분양권 두 채를 매도하면 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1억을 합쳐서 거의 4억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전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7억이라는 대출을 받았고 이 전세에 지금 현재 내 자본금 2억이 들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본금은 우리 4억과 전세에 들어가 있는 2억 총 6억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전세 대출을 약 7억 정도 받았고 러프하게 이 전세 대출 금리를 2%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자 금액은 약 180만 원 정도를 매달 내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안과 2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1안은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 일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들어가서 몸테크를 하셔야 되는 방향이 좀 나올 겁니다. 거주와 투자는 조금 반비례합니다. 내가 투자성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다면 거주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세 차익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열악함도 감수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는 부가현 3구역을 보유하고 있고 이 서울 일대의 재개발 지역 일대를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개발 지역 일대는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이 낮아 있는 재개발 지역 일대를 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인 정비사업에 관리 처분이 난 시점에서부터 신규 주택인 정비사업이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할 경우에 청산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긴 이 조합 설립 초기 단계를 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 껴져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여태까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7억이라는 전세 대출을 우리가 상환할 경우에 이처럼 추가적인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이 빌라 재개발을 추천드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기존에 1주택자였는데 추가적인 주택 2주택자가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금 6억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6억짜리 미만 아파트가 서울에 거의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울일 대 6억 이하 펀더멘탈이 약한 아파트보다는 미래 가능성이 짙은 이런 재개발 지역 일대를 제가 추천드린 거고, 거주는 좀 몸테크하면서 열악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산의 증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 일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비규제 지역 중 지방 쪽 아파트를 보시는 게 쟁점입니다. 이 지방 쪽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되 전세를 이용한 아파트 투자는 아니고요. 월세를 이용한 아파트 투자로 접근하셔야 돼요. 반드시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가셔야 되고, 나중에 이 집을 처분할 때 당연히 시세 차익도 날 만한 아파트를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지방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부가연 3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앞전에 지방 아파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지방 아파트 가운데서는 대장급 아파트를 보셔야 되고, 지방 가운데서도 중소도시 일대인 아파트를 보셔야 된다. 지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막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중소도시급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지역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고 난 이후에 회사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0평대 기준에서 아직도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하지 않은 이런 중소도시 거의 대장급 아파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 일대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전세는 약 3억 초반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월세로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약 3천에 한 100만 원 정도 형성합니다. 100만 원 정도. 따라서 월세를 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매입하시고, 자본금 6억에 대장급 중소도시 일대 아파트 매매 금액 5억이고 여기에 뭐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제외한다면 순전히 내가 들어간 자금이 뭐 한 4억 7천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세금 내고 뭐 하면 한 4억 8천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자금은 약 한 1억 2천 정도가 남겠네요. 따라서 그 남는 자금 1억 2천은 우리 거주하는데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주하는데 제가 지금 어디에 전세로 거주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부가연 3구역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지역 일대 근방에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지역 일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부가연 일대 신축급 아파트인 뭐 신촌프로지오나 이런 아파트들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에 25평 아파트를 네, 월세 목적으로 우리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6억에 매매 5억 빼면 1억 정도가 남죠. 그죠? 뭐 한 1억 2천 남는다라고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따라서 보증금 1억 정도에 월세는 약 2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내면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 월세 200만 원은 순전히 우리 구독자님의 자본금에서 나가는 지출이 아니라 기존의 전세대출 7억을 받는 가운데 제가 러프하게 이자 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약 180만 원이 이자로 계속 지출이 됐던 걸 전세대출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 180만 원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 이자 180만 원에 우리 대장급 중소도시에 3천에 100만 원 월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거 얼마죠? 약 28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280만 원 갖고 우리 이거 살 수 있나요? 없나요? 200만 원 월세 내고서도 돈이 남아요. 내고서도. 따라서 우리는 2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놨고, 이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내가 살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거주를 이 신축 아파트인 신촌프루지오 25평에 부가연 일대 입지가 좋은 이 지역 일대 우리는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면 또 차익도 남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처럼 남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돌파구는 있는 겁니다. 돌파구는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전략을 세우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전략을 잘 구상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지역 일대는 끝나고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풀어드린다면, 우리는 전세 거주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주택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상환하시고 서울 재개발의 몸테크 방향으로 가시되 재개발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 그 이유는 투기과열지구내 5년 재당첨금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인 재개발에 몸테크하는 방향으로 이 자본금 6억을 사용하시길 바라겠고, 이하는 비규제 지역 일대 중소도시 대장급 아파트에 투자하시되 월세 목적으로 투자하시고 반드시 차익이 나는 대장급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3천에 100만원 월세를 받으시고 전세 대출을 상환한다면 그동안 냈던 180만원 이자는 세이브가 돼서 합계 약 28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는 부가연 일대 신촌프로지오 신축급 25평 월세가 1억에 200만원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도 돈이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남는다. 그리고 보증금 1억과 내가 중소도시 5억 아파트를 샀다면 총 내 자본금 6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생각의 관점을 달리 하십시오.